영유아, 아동부터 청년, 중장년, 임산부, 장애인, 노년층까지 주거에서 금융, 의료 분야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2020년 실시한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 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는데요. 지금처럼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갖춰지기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또 우리나라 사회복지, 그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대한민국 사회복지 제도의 시작과 변천사를 오늘의 썰복다리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아 틀을 잡았다고 알려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시작은 삼국시대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신라, 고구려, 백제로 통치되던 시기. 이 당시에는 서로의 영토를 확장하며 세력을 늘리기 위한 크고 작은 전쟁도 많았는데요. 여기에 흉년,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까지 겹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불안정한 삶 속에서 가장 위협받는 것은 무엇보다 끼니였습니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복지 제도는 주로 곡식에 대한 것이 많았는데요. 전쟁을 대비해 군국을 확보하려고 만든 창제를 활용해 재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게 관식을 나누어주는 관곡 진급 제도, 취약계층에게 옷과 곡식을 지급해 돕는 사궁구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백성의 세금을 깎아주는 조조감면과 보릿고개 시기에 관아의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돌려받는 진대법 등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구체화된 사회복지가 이루어졌는데요. 기금을 만들어 그 이자로 빈민과 이재민을 구제하는 제위보가 생겼고, 진대법과 비슷한 성격의 의창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동서대비원과 지금의 약국이라 할 수 있는 해민국도 설립되었죠. 해민국은 조선시대 때 해민서로 이름이 바뀌며 고종 19년인 1882년까지도 그 역할이 지속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자연재해나 흉년으로 기근에 처한 빈민을 구하고자 재민창이라는 구호물자 비축창고를 설치해 운영했는데요. 1763년, 조선에 큰 흉년이 들자 영조는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함경도가 고을의 재해 대비 창고인 교재창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은 영조는 이를 발전시킨 재민창을 조선 각 고을에 설치하라고 명하고 기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는 1차적인 책임을 지방관에게 이림하고 구호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등 복지제도가 한층 체계화되었습니다. 영조에 이어 정조는 아동복지 관련 법령을 시행했습니다. 버려진 아이, 떠돌며 구걸하는 아이들을 구하고자 자율전칙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정조는 이러한 아이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 개인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이승만 대통령의 1공화국이 출범하였고, 사회부가 신설되어 보건, 후생, 노동 및 부녀 등에 관한 행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듬해 1949년 3월에는 보건부가 신설되어 보건행정 분야를 전문으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사회부와 보건부는 오늘날 보건복지부의 태동이 되었죠.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조항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꿈을 피우기도 전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마는데요. 이로 인해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조항은 관계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실시한 난민등록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전국에는 약 702만 명의 전쟁 난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952년에는 그 수가 200만 명 더 늘어 당시 2천만 남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난민인 상태였습니다. 급증하는 난민에 이제 막 국가로서의 기능을 회복한 대한민국이 지원할 수 있는 구호물자와 자금은 극히 부족했고, 따라서 이 당시 사회복지는 응급구호 하나만으로도 급급한 현실이었죠. 곤란에 빠진 한국을 돕고자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원조의 손길이 뻗어왔고, 이에 맞춰 구호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우선 부산 지역에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는 등 보호의 움직임이 생겨났는데요. 이때부터 생긴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등의 후생시설은 급속히 증가해 1959년에는 총 686개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행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죠.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서야 다시 사회복지 행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 군사정부의 이미지를 벗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법을 공포했는데요. 1960년 공무원 연금법을 시작으로 1961년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등이 생겨났으며 1963년에는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구호적 사회복지에서 나아가 사회보험 및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사회복지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 이어진 것은 많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인 의료보험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제 시행된 것은 의료보험법 제정 후 14년이 지난 1977년부터였습니다.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된 것이 첫 시작이었죠.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되기 전 사람들은 병원 치료비 지출이 너무 커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유전 무병, 무전 유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국민들은 의료보험 제도의 전국민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이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1981년 강원도 홍천, 전라북도 옥구, 경상북도 북이군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이 1차로 시범 실시되었고 1982년에는 경기도 강화, 충북 보은, 전남 목포시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직장의료보험도 꾸준히 확대되어 1982년에는 16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88년에는 5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그동안 의료보험 급여에서 제외되던 한방의료서비스가 포함되었으며 1988년에는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기에 이르렀죠. 같은 해 10월에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어 국민들이 약국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 실시 12년 만에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00만 전 국민이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1980년대인 제5공화국 시절에는 부족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 입법에 박차를 가한 시기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명칭도 이때 생겨나게 되었죠. 1987년부터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습니다. 1991년에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고 1993년에는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이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도 가능해졌죠. IMF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9월 7일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자립을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듬해인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안을 통해 수급을 받는 사람들을 오늘날 기초생활수급자라 부릅니다. 1997년 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만든 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법안이 공포된 9월 7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자 200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이전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화한 생활상에 따라 국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복지 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돕고 있는데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 운영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복지 정책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급여 안내, 일명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은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개인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똑똑한 복지 정책 알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분석해 나와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서비스인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일단 신청해두는 것이 생활의 복을 불러오는 지름길이겠죠? 복지 멤버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복지로 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 외에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어느 지역 주민센터에서든 방문 신청 가능하니 편한 방식으로 복지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진화한 복지정책 서비스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 시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구석구석 잘 닿기를 기대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역사 속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기보다 돕고자 했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우리 국민 모두 아픔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썰복다리였습니다.